나르시스트의 행동 원칙 두 번째. 그것은 바로 머리 부분을 자꾸 가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보다는 동성에서 의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랑하는 사람이나 정말 지지하는 사람이 머리를 쓰다 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애성 인격장애자들은 은근히 자기한테 복종한다고 생각되는 사람들에게 머리를 가격하는 행동을 자주 하는데요.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보다 자기가 손에 쥐락펴락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들면 그 상대의 머리를 툭툭 치거나 세게 때리는 행동을 합니다. 제가 경험해본 나르시시스트 중에서는 자기가 기치료를 한다고 돌을 닦는데 기치료를 한답시고 머리를 개운하게 해주겠다고 머리 뒷부분 여기에서인지 여기에서인지 어디선가 열이 난다고 그러면서 그런 머리를 세게 치면 금방 낫는다고 이렇게 세게 가격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또 나르시시스트적인 심리 상태가 심한 경우에 머리를 자꾸 만지면서 자꾸 강아지 쓰다듬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머리를 만지는 건 정말 친해서 뭔가 교감을 해서 만지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가 원반에 던지면 물어오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굿보이 하듯이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자기 피해자들이 자기에게 복종한다고 싶을 때, 그럴 때 만지는 거거든요. 이성보다는 동성이 자신에게 호의를 베풀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고마워한다기보단 머리를 툭툭 만지는 행동을 한다면 이 사람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 정말 친해적인, 정말 편안한 1대1의 관계에서는 자기한테 호의적인 행동을 했다고 해서 머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하지 않아요. 그 고마움을 1대1적인 관계에서 느끼거든요. 그런데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을 자기가 잘나서 자기한테 복종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호의를 베푼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개다루듯이 이렇게 머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 관계에서 이 사람이 내가 호의를 베풀었을 때그 고마움에 대해서 감사의 표현을 하기보다 머리를 툭툭 치는 행동을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르시시스트로 의심을 볼 필요가 있고 이 사람의 호의를 조금씩 거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안전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